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질문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부 팀장님. 팀누바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저는 올해 31살이고 비전공자입니다. 비전공자이지만 자바 국비 지원학원을 6개월간 수료하고 IT 회사에서 8개월간 근무를 하고 두 달간 급여가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잘 선택하셨네요. 근데 두달 동안 참는 것도 오바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달만 그래도 나왔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저는 언어에 대한 욕심도 많았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어학연수를 1년 다녀왔습니다. 어학연수를 다녀오니 나이가 30살이었고, 학원 출신의 비전공자라는 꼬리표와 제 개발 경영력이 짧고 실력 또한 좋지 못했기 때문에 개발자로서 재구직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회한 것이 개발자가 아니라 일반 기업체의 전산팀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 전산팀에 입사할 수 있었고, 1년 동안 전산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전산팀에서 근무하면서 ERP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전산팀에서 개발이 아닌 업무 협의와 설계 등을 조율하는 역할과 기능 개선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하였습니다. 조율한 역할과 기능 개선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팀누바에 들어가면 공부를 하고 만약 수료를 하게 된다면 제 경력은 개발과 전산팀 경력을 합친 1년 8개월의 경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발 경력이 8개월밖에 안 되고 전산팀 업무는 IT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아예 경력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건가요? 이건 사실 팀누바랑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희가 뭔지 일단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개발 업계면은 개발하시는 게 주요 경력이 되겠죠. 근데 아예 전산팀 경력이 없으신 것보다는 있으신 게 아무래도 정상 참작이 돼서 이건 회사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것 같아요. 이건 팀너바랑 상관없이요. 그리고 밑에 거 읽어볼게요. 만약에 개발 경력 8개월과 전산팀 1년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팀노바 수료 경력자로 구직을 시작하게 될 텐데, 입사할 회사에서 경력 증명서를 요청한다면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근데 그것보다 전 회사에서 뭐 했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 보통은 전 회사에서 어떤 개발 하셨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때 본인이 얘기를 잘 하셔야겠죠? 뭐 개발과 병행을 하셨다 뭐 등등등.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사실 실력 나름인 것 같아요. 그 지금 본인이 하는 개발에 전산팀에서 했던 그 인프라 개발 업무 중에 뭐 예를 들면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사실 개발 업무 중에 하나인데, 뭐 그런 부분에서 남들보다 뭐 특출나다 뭐 그런 거를 뭐잘 어필하실 수 있다든지 그러면은 또 달라질 수 있겠긴 하겠어요. 근데 순수 개발만 보는 회사에서는 그걸 인정해줄까 모르겠어요. 사실 이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보다 그냥 그쪽에서 오케이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면접 본 회사의 판단에 따라서 이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을지 아닐지가 결정이 될것 같은데요. 순수 개발만 1년 8개월 하신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더 불리한 상황에서 구직을 하시긴 하셔야겠죠. 그거는 굳이 팀노바랑 상관이 없는 문제고, 경력 증명서를 요청한다면 연봉 받은 게 세금 내역이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전 회사에 뭐 연락하는 사람들 있긴 있더라고. 저희도 내부 파트장인데, 그 저희한테 연락 준 내부 파트장이 나갔었는데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그 파트장 어떻냐고 그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좋게 좋게 다 말씀드렸어요. 괜찮은 분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에 회사에 뭐 전화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월급 받은 내역을 보여드리겠다 뭐 그런 그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 뭐그 정도까지 증명하라고 한 적이 저는 별로 없고, 글쎄요, 학생들한테도 뭐 별로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전산팀에서 근무하면서 1년간 점심시간도 없이 김밥과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면서 기본 권리까지 보장받지 못하여 일하여 막판에 회사 트러블이 발생하여 퇴사를 권고받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를 회사에 요구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드렸습니다. 근데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세금 낸 내역이 있고 그 회사에서 그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력증명서가 따로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다만 그 업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궁금하지 않을 정도로 잘한다면 뭐그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겠죠. 아, 전 회사에서 잘하셔서 그렇게 됐구나 인정을 해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본인을 고용하는 회사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필이 될 정도로 잘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구피지원 나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 구피지원 사실 공짜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8개월 동안 일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 물론 이제 좋은 상태로 일하지 못하고 박봉이고 막 일도 힘들게 하신 거는 그렇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직업을 찾게 해준 거니까 구피지원 이렇게 나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셨네요. 개발자로서의 성공이 절박하여 이렇게 새벽에 실례를 무릅쓰고 연락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다 드렸죠. 일단은 본인 실력에 달렸어요. 본인 실력이랑 본인이 어떻게 자기가 해온 일에 대해서 말을 하냐에 따라 달렸는데, 사실 순수 개발만 보는 회사에서는 경력을 인정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어떤 회사는 그것도 지금 본인이 현재 가진 실력에 꽤 괜찮은 도움이 되었을 거다 판단해서 인정을 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회사랑 잘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경력증명서도 이제 그냥 월급 받은 내역으로 대체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특별한 직종에 일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인프라팀이면 너무 뻔해가지고 그거를 굳이 막 경력증명서를 막 떼가지고 그 회사에 전 회사에 가가지고 그걸 떼달라고 한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뭐 어쨌든 그 사람이 거기서 일한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월급 받은 내역 있으면 문제 없을 거예요. 세금 내역이 이미 신고가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국세청 홈택스인가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자기가 세금 낸 내역을 보여드리면 됩니다. 뭐이 정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